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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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마술사 마법, 마술사인지 마법사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어떻게 불러드려요? 마술이냐 마법이냐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얘기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마술일지 마법일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네. 마법은 윙가르디움 레디오사가 마법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아, 저는 네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에 야 우리 뭐 누구 또 모셔볼까 그랬는데 니니가 네. 어? 최현우 씨가 나오신다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최현우 씨? 내가 아는 최현우 씨라고 생각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못 했죠. 네 친구야? 뭐 누구신데? 나오신다는 거 진짜로. 대마술사 하셨어. 진짜로. 아, 이것이 나오신다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길 왜? 사실 뭐 제가 몇몇 유튜브 채널은 거의 라디오처럼 매일 틀어놓고 제가 연습을 할 때 막 계속 이제 듣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슈카. 역시? 아. 당신은 진정한 마술사야. 슈카. 예, 예, 예.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진님. 네, 영화 평론가 이동진님. 네, 네, 네. 그래서 역시 대학은 서울대다. 나의 귀는 역시. 나의 귀는 학력을 따지는구나. 이동진 씨 한번 보시라고. 아, 네, 네, 네. 오늘의 그 주제가 최악의 7-8이라고 그래서. 네, 주제 중에 하나 있죠.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어? 나랑 동갑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아니 저는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 네.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 저는 처음에 네. 최현우 씨 온다 그랬을 때 누 마술사? 네네. 그래 우리 현우 오라. 동갑이네? 진짜 그래. 근데 근데 그것도 나 화나. 정확히 얘기하면 네. 내가 항상 형이죠. 어 맞아. 친구야. 빠르기야. 어디서 동갑 얘기를? 죄송한데 몇 월생이세요? 아, 저 10월이 10월. 3개월 차이잖아. 아, 3개월. 친구 아니야? 두 달 8일 차이. 1월 8일이요. 8일 일주일. 아니 그럼 우리 마술사님이 형님 아니에요? 네 형이죠. 형이죠. 저는 저도 근데 진짜 좀 동안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되게 어린 나이에 야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요. 아 예, 우리 어리지. 아, 어린 나이 맞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50인데 뭐가 어려워? 아직 뭐가 어려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띠는 양띠잖아요, 그죠? 아니 띠는 음력으로 하니까. 아 말띠구나. 음력으로. 예예 예. 아니 사실 섭외 들어오실 때 최현우님 담당 PD님께서 아 너무 최현우님이 슈카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 건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로 좋아요. 응. 네 제가 이제 우리 영상 중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보자. 기억나는 영상이 있다 하나. 아 제가 영국 친구들 만났을 때 슈카님 그 영국 귀족들 얘기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이게 뭐 귀족 순위 얘기하면서 여기 뭐 영국은 위에 뭐 귀족들이 이게 런던 많이 길어지죠? 예. 아니 런던 예. 런던 웨스트엔드 근처에 굉장히 예. 많이 갖고 있는 땅들 이상, 땅들 땅 예. 갖고 있고 진짜, 거기에 땅주 땅이 갖고 있고 건물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땅주이냐 건물주이냐 달라. 맞아. 영국 애들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옆에서 또 안치겠더니만 영국 애들이 야 그런 게 있어. 야. 자기 찾아보면서 아 그 내가 슈카라는 친구가 알려줬다. 영국 남자 한번 모셔보는 걸로. 아 근데 그렇게 치면 제 채널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공연으로 봅니다. 아 무슨 얘기야? 구독을 안 했네. 잠깐만. 공연으로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오늘 공짜로 안 봐. 잠깐만. 돈 내고 봐. 아니 내 채널 아니에요. 내 채널 중에 기억나는 마술 하나만 얘기해봐. 저는 감히 공짜로 안 봐요. 저는 돈 내고 봅니다. 직관으로 가죠. 자 검거. 제가 요즘에 그 한전 그 제가 들었습니다. 한전. 요즘에 여기 띄워주세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셔야 돼. 근데 지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사실 동갑인 것도 충격인데 서울고와 상문고 어떤 이 길목을 사이에 두고. 네.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 동네가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서울고 전 서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서울고등학교 나왔고 상문고죠? 그 상문고 잘 모르신 분에 설명드리면 서울고가 이만하면 그 앞에 요만한 상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문고 요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니, 들은 거랑 다른데. 교문 열면 바로 대단이야. 아 무슨 교문 열면 소리 하고 있어. 대단으로 올라가니까 학원이랑 친구 누가 모셔왔어? 아니야 학원
학원이랑 비슷해요. 학원. 아이고. 비슷한데. 우리 상문고 그 시절에 앞에. 그 앞에 가면은 우리 우리가 항상 서울고보다 일찍 등교했어. 오. 학교도 늦게 했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가 3,000명이어서 나가면 6,000명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근면한 우리가 먼저 등교하겠다. 아, 근면하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게으른 애들이 먼저 하고 해라. 자. 건물이 작으니까 건물이 작고 학원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찍 와야 돼. 빨리 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상문고 빨리 들어가니까 서울고 넓거든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뭐 대학은 또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좋은 학교다. 아니 또 하정우님과 네 맞아요. 네, 동창이시라고. 맞아요. 저는 이제 하정우라는 친구가 진짜 하정우 주상우. 뭐 아 주상욱님도 주상욱이랑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저는 범생 범생 누가 봐도 범생일 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나 3년 내내 반장이었어. 오 진짜요? 우와 우와 그 우리 세대 반장이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엄청 명문 거 아니에요 서울고? 범생이라니까 저는 범생. 그 편지가 그 막 왔다 갔다 하던데 혹시 뭐 그런 걸로? 아 나 진짜. 네. 나 때는 한 반에 한 50명, 60명 이랬어요, 그죠? 한 반에 50명, 60명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 근현대사 책에서 봤는데. 한 학년이 막 1,000명 이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나 사실 하정우랑 동창이지만 정우는 그때도 스타였어. 그때도 이제 김용모님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쵸. 근데 서울의 달이란 드라마가 데이지 했었어요. 진짜 옛날에. 서울의 달 알아요? 알죠. 이분도 나이가 좀 있는데. 서울의 달 비슷해요. 아 그래? 비슷해요? 네, 그렇게. 아 우리 니님 비슷해. 아 나도 좀 이렇게 비슷한 줄 알아요. 아이고. 어디서 그래요? 아예예예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아버님도 유명하니까 김용건 네 김용건 대우님의 이제 아들인데 근데 애가 좀 겸손하고 털털하고 그때 나이... 잘생겼나요? 아유 나 마초 같은 느낌 있었죠. 그리고 오, 농구도 네. 되게 잘하고 막 이래갖고 주변에 은광여고, 진성여고 여학생들이 어머, 막 난리 났겠다. 하정우 보려고 나는 이제 약간 범생이. 범생이. 이 친구는 굉장히 인기 있던 학생. 그러니까 이제 아 나도 좀 약간 이 저 친구처럼 인기가 좀 있고 싶다. 너무 부럽겠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데이비드 카퍼필드 형님. 카퍼필드 형님이 딱 마술을 탁 하고 알죠. 아름다운 이제 여자분들이랑 마술 쭉 하는 거 보면서 저거다. 저거를 배우면은 내가 될 수 있다. 나도 좀 인기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마술을 고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술의 이유는 사실 여자 꼬실로? 아니요 그럼 아니 진짜 아니 이성한테 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나 결혼 마술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게 했으면 저도 벌써 했죠. 네, 그게 했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요. 그쵸. 네 제가 사실 이게 15년 전에 주식을 좀 했었어요. 역시 마술사도 피해갈 수 없어. 네네. 이거는 마술사도 못. 계좌를 돌리는 마술. 마술도 안 되지. 파란색을 아무리 이래봐라 그게 빨간색으로 오르나. 15년 전쯤에 비가 얇아갖고 어떤 형님들이 네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형님들이 문제야. 근데 이게 문제야. 처음 샀는데 그게 확 오른 거야. 그쵸. 너무 기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가 주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한 번에 확 벌면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초심자의 그래서 또 들어갔지. 와 정말 시원하게 와 마술로 나는 이 색깔일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색깔. 어려워요. 바로 이 색깔. 마술사도 안 됩니다. 돌아오지 않아. 주식 만만치 않아요. 않아. 그리고 그 회사가 마술처럼 사라졌어. 마술을 쓰기 썼는데 울리는 마술이 아니라 회사가 사라졌어. 회사 마술사도 어렵지. 마술사의 멘탈도 날릴 수 있는 게 우리 주식술입니다. 주술이에요, 주술. 우리 주술은 주식술. 아니 안 그래도 근데 경제학과를 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경제학과. 경제학을 졸업했어요. 경제학과. 근데 마술을 해요? 아, 근데 경제학과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치학번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기부예요. 왜냐면 잠깐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딸이야 어디서 동갑 얘기를 내 얘기를 들어봐요. 20살에 내가 이제 마술을 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을 쫓겨나고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술을 직업인으로서 이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때 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행사에 갔어. 당시에 유명했던 연예인이 사회를 봤어요. 근데 내가 딱 이제 준비를 옆에서 대기를 하고 이제 그 MC분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젊은 마술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진짜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명에
고졸 마술사를 소개합니다. 아 진짜로 무명해? 아니 나 진짜 이게 워딩 하나 진짜 무명의 고졸 상처 입었어 상처 입었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멈칫하고 이제 마술을 하긴 했죠. 약간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마술이 굳이 대학이랑 연관져서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가야겠구나 해갖고 대학을 수능을 그때 겨울에 또 신청을 해갖고 경제학과를 가긴 갔는데 학교는 또 잘 안 갔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뭐 돈 버는 거 알려주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경제학과. 근데 갔는데 수학을 하더라고. 수학과예요. 아니 수학을 자꾸 수학을 하래. 문과의 수학과. 아... 첫 시간에 교수님이 너희 미적분은 기본이로 알지? 이러고 시작을 하죠.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아니 나는 수학을 여기서 또 하지 그래갖고 학교를 잘 안 갔어. 아 그러니까 벌써 싫어. 벌써 싫은 거야. 경제학이랑은 이제 인연이 이렇게 있지만 네.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경제학이랑 인연이 있는데 또 로또 번호 맞추기로 유명하시죠. 아, 그렇죠. 로또 그래서 뭔가 맞죠. 약간 상관관계가 있나. 맞아요. 네. 로또 번호를 맞췄어요? 두 번이나. 두 번 맞췄어요. 내 친구가 안 했구나. 아 진짜 실망이다 진짜 실망.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어디가 쓰 여기 있던 거. 야 여기 있던 거. 야 여기 잠깐 다시 정말. 보여주세요. 나는 여기 있던 거. 엑소 여기서 보지. 매달 들었는데 이 정도보다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봐. 아, 엑소에서 보지요. 네네. 뾰로롱. 내가 두 번 당첨됐는데. 아프리카 TV. 한 번은 아프리카 TV 생방으로 했어요. 1등을 맞춰왔고 이제 13억 5천이 됐어요. 아니, 이게 이제 먼저 번호 보여주고 됐어. 돼갖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로또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1등 했냐고. 그래갖고 로또 회사 홈페이지 가면 제 사과 영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맞춰서 죄송합니다.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왜냐면 제가 맞추고 나서 로또 회사도 전화가 진짜 미친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 회사도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그치.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이제 사과 영상으로 안녕하세요. 마술치원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요거는 제가 마법을 맞춘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췄을 때는 아까 그 보인 것처럼 네이버에서 네. 제가 이제 생방으로 로또 생방을 틀어 갖고 이제 공을 먼저 이제 갖다 놓고 공 여섯 개로 해서 맞춘 거. 왜냐면 그때 이제 로또 회사에서 이제 뭐라 하셨냐면 맞추는 건 상관없다. 근데 요 그 실제로 사지는 마라. 다음에 할 때는 얼마 전에 그 1조 4천억짜리 그러니까. 그 파워볼 여기 있는 거 숫자가 63개인가 그래요. 맞아요. 거기서 맞추는 거 1조 4천억이에요. 되나요? 에? 마술사 다 엔터 공연 안 해도 돼. 엔터 공연 야 치워. 밀어. 야 이거 밀고 1조 4천억 번호 맞추면 돼요. 이게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해리포터를 보시면 영국은 영국이 있고 그쵸? 뉴욕은 뉴욕이 따로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나 빨려 들어가. 그래서 안 되니까 미국은 내가 이제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카퍼필드 형님은 할 수 있겠죠. 아, 또 나발이가 또 따로 있구나. 카퍼필드 형님은 제가 24살 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처음 수상을 할 때 그분이 시상을 해주셨어요. 너무 영광이다. 이제 시상을 하고 이제 시상자랑 수상자랑 같이 밥을 잠깐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머.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진짜 나는 성덕. 나한테는 진짜 대스타이자 내가 마술을 하게 된 진짜 계기가 된 분 아니에요. 근데 질문할 거 없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냐 뭐 했더니만 그분이 웃으시면서 결혼하지 마 이러시더라고. 아, 왜요? 그랬더만 우리는 직업이 마술사, 마법사의 직업이고 환상! 환상이 있는 직업인데 평범하게 이렇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 마술에 뭐 목숨을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좋게 말씀하시고 아, 또 메모했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미팅 있을 때 겸사겸사 이제 배우러 갔을 때 오랜만에 이제 그리고 가이드가 끝나고 새벽 진짜 두세 시에 또 얘기를 마술에 대한 열정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카퍼필드 형님은 사실 52인가 이제 속도 위반으로 혼전 임신으로 이제 잠깐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애기만 있어요. 따님이 계세요. 따님이 이제 자제분이 좀 어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춘거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카퍼필드 형님 진짜 진지하게 내가? 언제? 내가? 홀로 언제 그랬다고? 내가? 자네는 누군가? 야! 딸이 최고야! 결혼을 무조건 해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어떠한 삶의 시선이 다 또 바뀐다고. 그쵸.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혼을 꼭 하라는 거야. 내가 아니 내가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아이씨
지금 형님 말 듣다가 우리 유리겔라님 네네. 초대한 얘기는 네 유리겔라님은 전두환 50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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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어, 지금 기억났어요. 그때 땅굴 이슈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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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갖고 그게 막 제삼 땅굴 제삼 땅굴 진짜로? 내려온다고 어, 이분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시구나 그때 북한군이 땅굴 파고 땅굴이 막 어. 발견이 됐다 그래갖고 오. 땅굴을 막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 진짜로 유리겔라를 불렀대 정부에서 땅굴 찾으려고? 어 초능력자니까 땅굴 있는데 찾아달라고 그래서 유리겔라 형이 헬기를 타고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수맥이야? 헬기 위해서? 근데 이 형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어. 아, 저쯤이라고 응. 근데 이게 파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출국하고 없잖아 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걸렸나 봐 어. 진짜로 있었나 봐 저쯤이에요.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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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땅굴 이슈 때문에 내가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왜냐면 뭐. 그분은 외국인이니까 땅굴 얘기를 네. 지어낼 수도 없어 인터넷이 없던 그러니까.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무 신기하고 내가 빵 터진 적 있어요. 헬기 타고. 유리겔라 형도. 겔라 형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그 친하진 않아요. 아 친하진 않습니다. 제가 안 친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내 취향은 아니야. 아. 내 취향은 아니고 카파필드 형님은 어릴 때부터 네. 나의 뭔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나는 그때 이제 그 박물관 얘기를 다시 하면 네. 박물관을 간 게 연락을 내가 4시 공연을 낮 공연을 보고 블루를 하는데 연락이 와서 오늘 11시 반쯤에 그 셀럽들이랑 다섯 여섯 명 해서 박물관 투어를 할 예정인데 너 올 수 있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초대. 어 초대가 온 거야. 그래갖고 당연하죠 이러면서 내가 그럼 11시 반에 가겠습니다고 이제 성덕. 네,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갔는데 딱 다섯 명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다섯 명은 이제 미국인이니까 서로 안단 말이야. 연예인이니까 나는 몰라. 그치, 나도 영어로도. 이분들 잘 몰라. 약간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뭐 아 나는 마술사다 이러길로 하는데 매지션. 거기서 이제 크리스 스캐너라는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매니저이자 이제 매지션이 카파필드 매니저를 겸임하고 있는데 아 얘 북한 갔다 왔어. 어 평양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김정은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잖아. 그치. 요 이게 어 그래서 제 사진이네 지금. 예. 네, 제가 이제 요 사진을 그 크리스 캐너 그 친구가 이제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만 그 거기 나머지 사람들이 어 야 얘 대단한 애구나. 김정은의 요리사는 제가 들어봤는데 김정은의 마법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김정은의 마법사. 네네네. 진짜 나는 마술 실수하면 이제 끝난다. 김정은 씨한테 무슨 마술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즉석에서 마술을 무섭겠다. 한 몇 시간 전에 만들어서 한 거예요. 평양에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연락 받았어요. 오, 진짜? 네, 아침 한 7시 반에 청와대에서 급비. 전화가 와갖고 여기 청와대 비서실인데 다음날 여기 출발인데 올 수 있겠냐고 가서 무슨 마술을 했어? 근데 아는데 나는 무대에서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치. 무대용으로 급하게 이제 몇 개를 이제 챙겨갔는데 내 생각에 달랐던 게 우리나라 VIP석 제일 좋은 석은 극장으로 치면 어디 앉아요? 맨 앞에요 맨 앞에 근데 거기 맨디 VIP 맨디가 VIP야 아, 나는 이거 마술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어, 너는 그 사이 들어간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마술 급하게 이제 안 들어갖고 시작을 한 거죠. 만약에 카드 마술을 보이세요? 7! 7 하트! 아니 그러니까 무대용으로는 따로 갖고 간 거죠. 그래요? 무대용으로는 따로 나 카드 마술이 아니고 다른 걸 갖고 갔고 안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앞에서 너는 그 사이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와 그 이거는 이제 실수하면은 이제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외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재계 인물들도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서 있었어. 손 받으면 떠올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나는 이게 실수하면 내 커리어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내 인생 마술하는 인생 중에 가장 떠올렸어요.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엄마 그냥 아무 숫자나 하나 말씀하시면 된대요. 어머니,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뭐, 방송하는 거니까 네네. 숫자 하나만 불러봐요. 네네.